도착한 후 저희는 보고타 현지 투어를 떠났습니다. 콜롬비아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며 친해지는 시간이었는데요. 무세오 델 오로 박물관에 방문하여 콜롬비아 친구들의 설명을 듣고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 저희는 하베리아나 대학에 방문해서 디자인 팩토리 설명과 후안 발데즈 기업에 대해 소개받았습니다. 콜롬비아 친구들과 팀을 이뤄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번? 네, the coffee as the bonding between us. And the growing part of... 그리고 팀별로 생각하는 이상적인 카페에 대해 발표하며 서로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We decided to keep the Colombian preferences and at the Korean taste. So we add cultural landscapes like that represent Colombian landscapes like around all the store. 그 후에는 여러 후안 발데즈 카페를 방문하며 각 지점마다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주문을 직접 해보며 커피도 마셔보고 후안 발데즈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기업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스페셜함을 담아가지고 이제 맛도 다르다고 생각하고 이제 거기에 디스턴트를 좀 크게 담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미래나 그런 개발된 나라들에서 기업체 방문과 미팅을 통해 파악한 문제점을 종합하여 팀별로 아이데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도출해낸 솔루션을 역할극을 통해 교수님들께 설명했는데요. 익숙하지 않은 방법이라 어색했지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When we took a picture, then the picture printed on the carpet. 두 번째 기업 방문. 같은 후안 발데즈 카페였지만 처음 갔던 카페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준비해주신 커피를 맛있게 먹으며 카페를 구경했습니다. 보고타에서의 마지막 밤. 다들 배고파서 빵부터 맛있게 먹었습니다. 보고타 친구들과 식사하며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드디어 칼리로 이동하는 날. 하베리아나 대학 칼리 캠퍼스에 도착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도 듣고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Service design thing. So there was a big challenge for me, but it was fun. 그리고 보고타에서 했던 결과물을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었습니다. 프로토타입을 레고를 이용해 만들어 더욱 재미있고 색달랐습니다. And you are thinking about... 색다른 방법으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칼리 친구들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팀별로 프로토타입을 발표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To make easy to make new friends. To their stores. 콜롬비아는 커피의 나라, 커피 농장에 방문했습니다. 커피 생산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체험을 해보았습니다. In fact, coffee is of such importance in human life that it's even included in most of the cover, the coffee. 커피 열매를 먼저 재배하고 재배한 커피 열매를 기계에 넣어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피 콩으로 만드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장에서 가져온 커피 콩을 카페로 가져와 원두로 만들었습니다. 대망의 갈라쇼. 콜롬비아에서 배우며 활동했던 걸 발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허언 발대제 관계자의 피드백도 직접 들으며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